2시간대 서울에서 녹화를 지금부터 뜨실 수 있으니까 제가 주저리 주저리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잘 들으시나요? 네, 폰트 크기 한번 체크하고 저희 이것저것 화면 녹화를 좀 떠야 되니까 화면 녹화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라우저의 폰트 크기 이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잘 보이시나요? 네, 뒤에 보면 보시는 것 같고 뭐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폰트 크기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이게 화면 비율이 조금 달라서 제가 보는 거랑 여러분들께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글자로 선명하게 잘 보이실까요? 네, 좋습니다.
관리 중에도 넣어서 어떤, 이렇게 이렇게 도착한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또 쿠션 타임을 붙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할 때도 이제 저희가 무엇을 다뤘는가 한번 소머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대본을 좀 더 한다거나 쿠션 타임을 좀 더 가진다거나 하려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셔도 이제 막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파트 1은 이제 90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첫 번째가 90페이지의 특성들, 그 다음에 90페이지가 어떻게 라이브러리 관리라는 문제를 좀 다루느냐, 90페이지, 90페이지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파일들을 가지고 관리되고 있느냐, 그 세 가지를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픽이라고 하시는 90페이지 같은 경우는 C++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패키지 매니저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콘솔 화면에 좀 스크린샷을 캡쳐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 위에 90패키지 인스톨 줄 프레임워크 3 이렇게 커맨드 몇 명을 넣어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apt 인스톨 뭐뭐 아니면 또 snap 인스톨 뭐뭐 하듯이 아니면 또 파이썬 사용자 보면 pip 익숙하게 되죠. 인스톨하고 내가 원하는 패키지 이름을 주면은 보시면 아래쪽에 네. JL 프레임워크 3를 설치할 거고 버전이 몇이고 3.3.8 버전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오늘 신 로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JL 프레임워크 3에는 어떤 이제 시스템 패키지 매니저 이런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 뭐 엑스커서라던가 엑스워크 그 다음에 패키지 컨피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안내 문구 같은 게 나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제가 밑줄 좀 넣어놨죠. 우분투 시스템 그냥 sudo apt install 패키지를 추가하는 보실 수 있습니다. 90 패키지를 쓰려면은 호스트 플랫폼에서 설치하는 툴도 약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90 패키지가 어디 있는 프로젝트냐라고 여쭤보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면 제가 기타 결례를 넣어놨고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90 패키지가 조가 있는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리전에 이제 바로 며칠 전이죠. 2022년 11월 14일 날 가장 마지막 리전이 있었고 이슈 거의 첫 개쯤 PR이 스퀘어도 되게 관계가 있고 보시면 GitHub 디스커션에 또 웹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궁금한 게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번역기에 좀 도움을 받아서 질문도 한번 끼고 싶다. 그러면 저 디스커션을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이슈라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슈와 풀리퀘스트 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90페이지가 유명하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네, 유명 하면은 여러분이 다 쓰고 계시겠죠.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제 프렌즈에서 매년 이제 개발자 에코시스템, 개발자 생태계 조사를 합니다. 2021년에 시플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일부를 제가 가져온 것이고 보시면 How do you manage your third-party libraries in C++? 그러니까 시플에서 내가 이게 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든가 외부 라이브러리 쓸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The library source code is part of my build.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같이 내 프로젝트와 빌드한다. 같이 묶어서 관리하고 있다. 커플링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이 가장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I compile the library separately using their instructions. 각 프로젝트마다 내가 직접 빌드를 한다. 라고 분담한 것이죠. 그 다음이 I download private libraries from the internet. 저희가 apt install, GFM 이렇게 하면은 아니, 바이너리를 다 다운로드해서 유저로컬 아니면 유저리 이런 걸 설치해 주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일단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I rely on system package manager. 여러분들이 보통 우분투 개발자분들 아니면 이제 C++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통 사는 것처럼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패키지 매니저 사용합니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C++ 전반에 대한 것이니까 맥 사용자분들은 홈브루 같은 게 되실 수 있고 윈도우라면은 이제 초콜라티라든가 윈겟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분투에서 대부분은 APT와 스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파이썬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아나콘다라든가 미니콘다 이런 것 통해서 설치하는 라이브러리 될 수도 있겠죠. Qt 같은 사용자분이라면 공식 인스톨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쓰시기도 할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90 패키지입니다. 제가 실제 C++ 개발자들 응답자에서 그 많은 응답자 중에서 9% 정도가 90 패키지 쓴다라고 2021년 에코시스템 설레기에 응답하신 거죠. 별로 유명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2020년에 좀 나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실비지에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패키지의 공식 도큐멘테이션 보시면 도시 패키지 IO, 영문, 인근싱, 덕스, 리드미, 이치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도시 패키지의 그 문서들이 대부분 막 크다고 되는데 그 웹사이트로 이제 렌더링 해주는 사이트가 도시 패키지 IO고요. 라이선스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패키지 이름으로 검색할 때 이렇게 웹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올해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12권 2022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스포트 디펜더시스 범 해약도 리페인포를 고통스럽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어거스틴 호파라는 분이 발표를 하셨고 90 패키지 팀에서 릴리스 로드 작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패키지 매니저 말고도 90 패키지 대해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퍼벨 팀 블로그는 또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포스트다 보니까 비주얼 시퍼벨 쪽 업데이트 말고 90 패키지가 릴리즈부터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또 누가 컨트리뷰션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피처를 우리가 90 패키지 쪽에 부여했다, 이런 이제 기능 확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스트에 올라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90 패키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90 패키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이너리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뭐, 토스트 머신에서 소스코드부터 빌드를 한다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사양에 안 좋은 장비라든가 엣지 컴퓨팅을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지만 라즈베리 파이 이런 데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할 건데 소스코드부터 빌드하면 그럼 이제 컴파일러 깔아줘야 되고 뭐 개인도 깔아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약들이 좀 있지만 소스코드부터 빌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이썬도 빌드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파이썬 이외에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우분투니카 컬, CURL 같은 것도 써서 웹 리퀘스트 아니면 포스트맨드 이런 것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지금 프로그램을 빌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웍스인 원 폴더라고 있는데 제가 90페이지 노트라고 부르는 폴더 하나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APT를 통해서 CUDA 같은 것들, GPU 라이벌 같은 것들 설치하면 유저 로컬 CUDA 어디 설치된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더라도 그냥 내가 90페이지 프로젝트 아까 기술되어 있었잖아요. 클럽 안에서 셋업 해놓으면 거기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패키지를 지우고 싶다.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아래 바를 돌리면 모든 게 깨끗하게 클린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스크립트, 디스크립션, 로그 이런 것들 찾을 때 폴더 하나에서 이제 바인딩 폴더 하면 되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지울 때도 빠르게 지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부터 빌드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환경별로 어떻게 잡았느냐, 그 다음에 컴파일러는 어떤 거 쓰고, 몇 버전을 쓰고, 컴파일 기본 옵션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 환경에서 잡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소스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부터 빌드한 프로그램이 약간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사실은 시네이크라든가 시퍼벨 잘 몰라도 괜찮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뭐, 진이나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좀, 저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외에도 이제 아까 제가 영상 하나 공유드렸죠. 어거스틴 호퍼가 설명한 영상, 찍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강조되더라고요. 다운로딩, 캐싱, 볼, 리포드 시블, 디벨로퍼 이런 것. 그래서 이제 리포드 시블이라고 표현하면 복제가 되는 개발 환경이라고 이제 전에 해석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금 발표하면서 제가 우분투 젤리피쉬를 따라서 환경 쓰라고 했는데 저는 되지만 제 동료분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설치를 좀 많이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 매니저들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환경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 제가 사용한 빌드 소스 파일, 제가 사용한 툴체인에 대한 메타데이터, 제가 다운로드받은 패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공유를 해서 똑같이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복제가 아닌 개발 환경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90 패키지의 몇 명들을 한번 좀 각각 살펴보고 대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90 패키지 커맨드 제 첫 번째 패키지 애프터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넘어갈 거고 90 패키지 헬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커맨드가 쭉 나옵니다.
보시면 푸시 패키지 서치, 인스톨, 리무브,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해싱,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아래쪽에 헬프 말고는 여러분들 쓰실 게 잘 없어요. 이쪽에 다섯 개만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 라이브러리 찾고, 설치하고, 지우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한 그 커맨드 옵션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거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푸시 패키지 헬프가 아니라 푸시 패키지 헬프 인스톨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푸시 패키지 인스톨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라고 아래쪽에 샘플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옵션을 줄 수 있죠. 드라이 러닝이라고 해서 실제로 라이브를 설치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설치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같은 정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패키지 커맨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근데 푸시 패키지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푸시 패키지 서치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지금 내가 가져온 푸시 패키지 버전에서 어떤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푸시 패키지 서치고 보시면 이제 FFmpeg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를 해보죠. 먼저 해보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디스크립션 파트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시면은 FFmpeg을 찾아보고 있지만 FFmpeg을 사용하는 또 다른 녀석들도 이렇게 저희 가능한 Availability List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설치를 이미 해놨다. 내가 지난주에 깜빡하고 지우지 않고 설치해놓은 게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 명령을 통해서 지금 설치되는 것들 한번 리스트 나한테 목록 좀 보여줘봐 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푸시 패키지 몇 명들도 좀 살펴봤고 이제 푸시 패키지를 가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사실 라이브러리 관리인 거죠. 이제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다른 소프트웨어 있어야지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다룸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든 소프트웨어 만들어내는 속도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사용, 이런 것들을 사용 방법이라던가 사용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된다라는 것도 제가 아까 소프트 캐피털, 소프트 자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가령 그 자본이라는 뉘앙스를 좀 더 계속 구현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비즈 스크립트가 있다. 여러분 팀에서 만들어 놓은 개발 환경 구성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따라서 함으로써 이제 팀의 시간을 좀 아껴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환경을 좀 빨리 한다던가. 또 팀이 예전에 구현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재사용해서 이제 다른 협력하는 부서라던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피처를 좀 빠르게 개발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이제 소프트 캐피터를 표현했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것부터 한 번 더 풀어쓰기를 소프트웨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구현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보통 두 가지를 고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면 knowledge stress to understand dependencies.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서 쓰려면은 이 녀석에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얘가 가령 소리를 재생하는 게 필요한 녀석인지 아니면 화면을 그리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통신을 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라는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것도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오픈해 주려면은 이제 보시면 more equals to be comforting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어떤 스트레스 포인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바로 그때 설명해 동어가 뭐 하게 되는데 more dependencies makes more stres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소프트웨어 안을 할수록 그것이 여러분한테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보통 개인 프로젝트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걸 쓰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분명하고 이러면은 이제 퍼스널 레벨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팀 레벨, 오버레이션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 이제 협력사가 만든 걸 써야 되고 아니면 이제 특정 가령 여러분들 인베디드 요소 같은 거 하면 벤더가 주는 걸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부탁될 수 있겠죠. 그럼 오버레이션 레벨에서 좀 더 힘들어지고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가면은 이제 더 복잡해서 머리가 깨지게 되고 한두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관리 팀이 있어야 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 이제 제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패키지 매니저를 써라 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It helps to solve some complicated scenarios. 좀 더 복잡해질 수, 아까
레벨이 높아질수록 올라가셔야 되고 엔터프라이즈 될수록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 매니저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패키지 매니저는 명령들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비슷비슷 커맨드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 헬프 해보면 되고 인스톨하고 서치하고 이런 것 기본적인 거 다 지원하기 때문에 커맨드를 여러분들 외우거나 다시 또 찾아내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발생되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APT 업그레이드를 응용했을 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금 컨트롤 C에서 파이어폭스라든가 크롬 이런 데 URL 창에다 집어 페이스트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은 각 검색 엔진 데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부 레퍼런스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일, 다른 사람들이 그 해결을 어떻게 풀었는가 같은 것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열심히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빠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플리터블 룰스라고 제가 설명하는데 이 패키지 내에서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지식들을 어느 정도 쌓게 되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아, 지금 가령 내가 지금 GL 프레임워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데 뭔가 실패가 있다. 그러면 아까 사전에 제가 보인 것처럼 GL 프레임워크는 어떤 시스템 패키지 매니저 시스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안내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 안내 문구 중에 뭔가 빠진 게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설치할 때도 이 패키지는 한 폴더 안에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폴더는 뭔가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게 없다면 아 환경 변수 문제구나 내 쉘 세션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좀 문제를 추적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프리딕터블하다 그래서 프리딕터블 룰스라고 적어놨고요. 특히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할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개발자들 개인이 개개인의 어떤 경험치라던가 어떻게 학습해왔는가 라는 이런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른 해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가령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패키지 매니저지만 제 팀을 사용하는 방법, 제 팀원분은 제 대쉬 스크립트를 쓰고 또 다른 팀원분은 이제 파워쉘 스크립트를 쓰고 또 다른 분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스크립트 다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배포하기 전에 각 세 개 다 돌아가면 한 번씩 돌려봐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또 이제 어떤 건 맥에서만 되고 어떤 건 이제 리눅스에서만 되고 어떤 건 윈도우스만 되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기보다는 패키지 매니저 하나를 지원하게 되면은 세 플랫폼을 다 지원한 패키지 매니저 하나만 딱 타겟팅하면은 문제를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 각기 개개인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끼기보다는 같은 툴을 쓰고 그런 그 툴에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 툴의 명령은 무엇인가 같은 것들을 같이 학습하면서 일종의 말 그대로 복제 가능한 개발 환경이 있는데 복제 가능한 개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부시 패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부시 패키지가 사용하는 방법 보시면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보시면 결국 인스톨 그다음에 다이그너서블 인스톨, 컨시스턴트 패턴, 디플로이 이 세 가지가 좀 특징이 나올 수 있고 소스 코드부터 빌드를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빌드 과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빌드할 때 사용하는 툴들의 문제인지 호스트, 빌드 환경의 문제인지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빌드 로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APT로 받으면 뭔가 다운로드 받다 그럼 얘가 어떻게 빌드됐다 어떤 빌드 옵션을 썼다 같은 것들을 시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좋아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보통의 사용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 보시면 Dependent Packages are after or deliberate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부시 패키지를 Git 클론으로 가져왔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부시 패키지 팀이 이제 그 지속적 통합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전부 다 늘 체크하고 있는 방법이 늘 체크를 하고 있는 패키지들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 어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부탁드리면 그런 관련된 내용을 이미 부시 패키지 팀이 풀었을 거고 그 관련된 내용처럼 직접 GitHub 저장소에 가서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문의를 했을 때 내 빌드 환경과 부시 패키지 팀은 어떻게 다르겠는가 대조를 해가면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컨시스턴트 패턴이라는 부분에서는 부시 패키지가 빌드한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저희 GNU 스타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들은 인클로드에 들어가고 라이브러리는 립에 들어가고 저희 유저 로컬 폴더와 똑같은 패턴으로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플로이 할 때는 서포트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아까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리스팅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설치한 소프트웨어들을 패키징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zip 파일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넣어서 배포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아, 네. 이제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 스트럭처를 함께 보고, 전화 수업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git 클론을 하면 된다 하면 이제 또 소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GitHub 전화주니까 이제 git 히스토리 같은 트래픽을 별로 소비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소스 파일 다운로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의 git test1을 잡아서 git 클론을 하게 됩니다. 도큐먼트, 스크립트, 트리플렛, 포트 이렇게 네 가지 폴더를 좀 약간 놔두실 필요가 있고요. 보시면 트리플렛과 포트 같은 경우는 신행 스크립트에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이 네 개 말고는 기본 좀 더 대본도 약간 수면도 있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문자로서는 나머지 폴더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개만 알고 있으면은 90 패키지에서 뭔가 문제 부탁드렸거나 90 패키지를 사용할 때 보통 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를 설치하게 되면 이 포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릴 건데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키지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빌드트리, 다운로드, 패키지스, 인스톨드 4개의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각각 약간 설명되면 빌드트리스는 소스 폴드 받아서 빌드 로그가 생성되는 부분이고 다운로드는 이제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없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톨드로 다 모아주기 전에 중간에 한번 임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스톨드는 이제 설치가 다 되면 다 끌어 모아주는 거죠. 유저로부터 스페이스 같은 것입니다. 90 패키지의 파일들은 아까 제가 4개 폴더, 덕스, 스크립트, 포트, 트리플렛 이 4가지가 말하는 나오는데 트리플렛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타겟 환경으로 빌드하겠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저희가 지금 저는 지금 인텔 리눅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ARM 리눅스로 크로스 컴파일하고 싶다 그러면 인텔 리눅스는 호스트 환경인 거고 ARM 리눅스는 타겟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타겟 인바이먼트에 대한 정보를 여기 트리플렛에 관리합니다. 그리고 오버롤 컨피그레이션을 포트 인스톨 보시면은 아래쪽에 90 패키지 라이브러리 링키지 스태틱이 있습니다. 이 스태틱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 A로 끝나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이나믹을 바꾸면은 90 패키지를 설치할 때 무조건 다 SO, 쉬어드 오브젝트로 리드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룰에 대해서는 트리플에서 명시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포트들입니다. 각 트리플렛에서 일괄적인 걸 다 작업해놓거나 포트들은 각 패키지 안에 각 라이브러리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보통 3개의 파일을 가집니다. 포트 파일 .snake가 있고요. 90 패키지 JSON이 있고 그 다음은 패치 파일입니다. 포트 파일 snake 같은 경우는 어디 소스코드를 다운받을 것이냐 어떤 패치들을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설치를 할 것이냐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90 패키지 JSON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저희가 90 페이지 커맨드로 정보를 볼 수 있으면 이름, 버전, 디스크립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메타데이터 파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JSON 파일을 안 쓰고 텍스트 파일을 썼었는데 이제는 JSON 파일을 다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툴 개발하거나 그런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패치 파일들은 이제 가끔 90 패키지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와 같이 이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퍼레이티브하게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코드라든가 빌드 스크립트 일부 수정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패치 파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여러분이 약간 키노트 시간에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보셨을 건데 그런 차이를 확인할 때 이 패치 파일들을 보고 내가 빌드하는 환경은 저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신경을 써야겠구나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0 패키지는 파이마인드 11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파이마인드 11 밑에는 뭔가 패치가 하나 있고 포트 파일이 있고 90 패키지 스네이크 90 패키지 제이슨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마인드 11과 관련된 어떤 메타데이터 빌드 과정 그다음 빌드 패치 파일 이런 것들 관련된 이 포트 밑에서 다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포트 스탠드업으로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한 20분 정도 뻗었는데 이제 데모로 넘어가겠죠. 데모에서 어떤 것들을 볼 것이냐 제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이제 90 패키지 셋업하는가 그 다음에 90 패키지 설치한 것을 지우는가 커맨드들이 어떤 이제 아웃풋을 보여주는가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이트리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파이트리 무엇이 있느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써가지고 좀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파일들을 어떻게 이제 바꾸는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포트 파일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새로 볼게요. 저는 지금 제 홈 폴더로 온 상태고요. 여러분 글씨 잘 보이시죠? 괜찮으시죠? 네. git clone https github.com 마이크로 소프트 부시 패키지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제 부시 패키지가 셋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git clone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풀 히스토리를 가져오실 필요 없고 원하는 것들을 데스를 약간 맞춰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 제가 풀로 가져오는 이유는 이제 git 태그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지 말자. 하스코스로 지금 다운받고 있다 보니까 살짝 시간이 걸리는데 약간의 시간 컨텐츠 남았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시원할 때 데모 귀신 붙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게 원래 그 What's on my machine이라고 답을 해놨는데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개발자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데모 귀신이라고 아, 네, 준비하겠고 이제 push d push back 이러면은 네, push back가 준비가 됐습니다. 3, L1 이렇게 하면은 저희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들이 있고 덕스, 포트, 스크립트, 트리플렛 이런 것들 보시죠. 보시면은 저희 한국 개발자분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주면서 리드미를 한국어로 작성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어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네. 이런 거 보시고 참고를 하실 수 있겠고요. 아까 부트스트랩을 제가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트스트랩, 부시 패키지, 쉘. 이걸 쉘하면은 이제 부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번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거죠. 그럼 또 제 핫스팟이 약간 또 붙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S 이렇게 하면은 쭉 두 개가 지원합니다. S 그러면 부시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출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 패키지 버전이라고 하면은 보시면 이제 2022년 11월 10일 버전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저는 이 태그 add 하면은 이제 부시 패키지가 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태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좀 전에 2022년 11월 14일 버전으로 가서 진행해볼게요. Git checkout 11, 14. 네, 이렇게 지금 체크아웃을 했고요. 이렇게 로그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 최근에 뭐 X 윈도우 시스템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었다. 이런 것도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역시 글씨 서치를 해야 되죠. 저는 오늘 GL 프레임워크 3라는 걸 찾아볼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GL 프레임워크에서 프리 오픈스 월드 플랫폼 아이벌리포를 오픈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이 있고, GL 프레임워크 3, 이제 버전, 이런 것도 나옵니다. 또 여러분이 좀 아실 만한 소프트웨어, 역시 또 OpenSSL 같은 것들, 아시겠죠? 보시면은, 정보가 좀 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찾아볼까요? 이렇게 좀 가다보면, 아, 여기군요. OpenSSL 3.0.7 버전.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제 CV25를 해가는 이 버전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penSSL Windows, OpenSSL UWP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다. 부시 패키지가 마이크로소프트 거긴 하지만 윈도우즈만 지원하는 건 아니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부시 패키지 설치를 해야겠죠. GL 프레임워크 3. 아, 네. 지금 이 OpenSSL 붙여주시죠. 필요하고 인스톨 해주면 보시면 뭔가 별 표가 달려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가 설치해라고 지시하면 거기서 필요한 이제 디펜던시들을 작업으로 찾아서 이렇게 설치해줍니다. 이건 당신이 직접 명령했고 얘네들은 내가 찾았다 라는 표시를 별표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쭉 내려가서 뭔가 스크립트를 열심히 준비할 게 보이고요. 제가 캡처했던 이제 시스템 패키지 매니저로 설치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가이드를 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이렇게 터미널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밍크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파인드 패키지를 써서 이 아이를 찾았을 수 있다. 이렇게 사용법을 안내해주는 것이죠. 또 다른 것도 한번 설치해 볼까요? 패키지 install lib uint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다운로딩 하면서 GitHub에서 프로젝트 소스 파일에 다운로드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ply patch, 이렇게 패치를 몇 개 적으면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피그 빌드를 쭉 돌린 다음에 우선 필수인 패키지 컨피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쭉 통해서 설치하고 나면은 패키지 컨피그 이 툴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고 어떤 정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카피할 정보가 어디 있고 이런 것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미 설치를 돌렸잖아요.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이렇게 The following packages are already installed 라고 가위가 뜨면서 이제 훨씬 더 짧은 메시지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깔끔하게 잘 나왔죠. 설치를 했으니까 어떤 파일을 쓰는 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걸 세트 키워서 보시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만든 아카이브가 있는데 아카이브는 보셔주세요. 빌드트리가 있고 이 빌드트리 밑에 보시면은 로그 파일들이 쭉 생성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들을 이제 조회하면서 저희가 분석하는 건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할 거고요. 이렇게 빌드를 쭉 진행하고 나서 패키지스로 한번 카피가 됩니다. 빌드트리에서 패키지스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GL 프레임워크 SXRMS 보시면 포트 이름, 트리플렛 이름이 두 개 넣어서 들어오게 되어있고 인클로드 밑에는 헤더 파일 소스 코드가 몇 개 좀 보이죠? 그 다음에 내부 밑에는 이렇게 아카이브 파일, 전체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컨피그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패키지 컨피그 파일이 이렇게 프리픽스 어디 있고 라이브 어디 있고 버전 드시고 URL 어디 있고 이런 전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밑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카피할 정도가 들어가 있고 90패키지에서 어떻게 빌드, 90패키지에서 어떻게 이제 이 버전을 넣어놨다, 버전을 빌드를 했다, 라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0패키지 API 인포를 누르는 제가 잘못 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90패키지에서 실내인트 3.25 버전을 사용했고, 각각의 이제, 저희 아까 디펜던트한 패키지로 90패키지 실내인트 스크립트가 있었는데, 얘네들 체크성은 어떻다, 이런 걸로 이제, 내가 우리 팀원과 같은 버전을 썼나, 다른 버전을 썼나, 대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패키지스가 중간 단계로 가져서 모아놓은 파일들은 결국 인스톨링이 합쳐집니다. 이 인스톨링 밑에 보면은 90패키지에서 어떤 중간 관리하는 별도 파일들이 있고 엑소사이오스에 보시면은 데이 밑에 리뷰 유닛과 GL프레임워크 두 개가 같이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한 곳에서 다 모아주면은 저희가 이 엑소사이오스 폴더를 마치 유저 로컬 폴더처럼 경로만 잡아주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설치하는 걸 봤으니까 지우기도 해봐야겠죠. 90 패키지, 리무브, 리브, 리무브. 이제 더 빠른 패키지를 리무브라고 지워졌고 한 번 더 탭핑해보면 설치가 안 됐다 이렇게 안내를 보여줍니다. 이제 아까 GL 빼고 설치했고 리브 유닛을 지웠으니까 90 패키지, 리스트라고 하면 그렇죠. GL 프레임워크와 GL 프레임워크 필요한 90 패키지 스크립트 파일들 얘네들이 아직 잔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웠으니까 나머지 파일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패키지스로 들어가보면 리뷰 유닛 폴더가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톨드 밑에서도 리뷰 밑에 라이브 하나만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90 패키지 리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얘가 디펜던시로 걸려있잖아요. 디펜던시만 지워보면 어떨까요? 90 패키지 리무브 패키지 이러면은 이거 디펜던시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워도 괜찮냐? 라고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고가 나왔죠. 경고로만 additional packages need to be removed to complete this operation. 여러분한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았어 그냥 해 recurse라는 옵션을 주면은 해줄 거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지우는 거죠. 딱 이 녀석만 이쪽에 저희 그 apt 터치 하는 것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디펜더시도 같이 지워줍니다. 그럼 90 패키지 리스트 하면은 이제 하나만 남았겠죠. 네, 그럼 90 패키지에서 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장비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90패키지에서 빌드 로그 파일, 중간에 생성된 오브젝트 파일들을 지우고 싶으면 빌드트리만 지우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만 쓰면 된다. 그러면 패키지스까지 지우면 되겠죠. 각 라이브러리가 어떤 것도 설치했는지 모를 불러도 되니까. 그리고
그냥 짜증 난다. 다음은 아내가 90페이지 이런 식으로 클린업을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고 지문화 발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냥 키크롤을 더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전에 히스토리 많이 했었죠? 빨리 해야 되니까 데스 원 벤치는 전진이나 시니어를 실패 다 따라오신 거 하죠? 그래서 부처 스토리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고요. 옛날에 90페이지 프로그램을 빌드를 했었는데 이제 다운로드 받게 돼서 좀 분리가 돼서 좀 편합니다. 패키지 하면은 이제 다른 문양 보여주는데 저희가 서치 받고 인스톨 받고 예문 받고 리스트도 받죠. 보시면 인테그레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90 패키지 인테그레이트 패시 그러면 이메일 패시 탭 컴플리션 여러분이 이제 몇명 짧게 있는 거 탭탭 해가지고는 바로 자동 완성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는데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쓰면 자동 완성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90 패키지 인테그레이트 배시 소스입니다. 배시 그러면은 Adding to Storage Completion Entry 이렇게 90페이지 인스 하고 제가 탭 안되네 이거 안되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푸시 인스톨 네 이렇게 하면 자동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저희 다시 표현 받았으니까 트위플에서 한번 바꿔봅시다. 트리플렛에 가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X64X, 윈도우즈, OSS,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이제 90페이지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커스터마이즈 쓸 수 있는 트리플렛에 있는 보시면 안드로이드도 보이고 아이폰도 보이죠. 암 리로스도 보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암64 리로스를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비용 인텔 장비지만은 암64로 이제 크로스 컴파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컴파일 때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나는 스태틱 전처 라이브라는 게 아니라 대신 쉬어 옵션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바꿨으니까 바꿨다고 나오죠? 90 패키지 인스톨 리그 유링 암 64 리노스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90 패키지 인스톨 트리플렛 암 64 리노스 그래서 좀 전에 미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다 지정해주는 방식이고 그냥 내가 앞으로 설치한 패키지는 다 읽어줘주면 이렇게 트위플렛에 따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 개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유리는 또 올 거고 주행은 또 올 거고 이것도 해주면 네, 보시면은 이제 이런 스크립트는 호스트에서 녹아가야 되니까 X64로 하지만은 X64로 설치하지만 이제 커스텀 파일을 변경한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암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어떤 옵션으로 실패했다는 저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보면 see notes for more information 라고 어떤 목을 보면 됩니다.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이제 90페이지 팀에다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지인들한테 이런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볼까요? 이게 좀 내려가서 여러분은 크로스 컴파일링 암 64 원 토스트 그리고 크로스 컴파일러를 세팅해줘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크로스 컴파일러 관련된 컴파일러 출제 잘 알고 있는 팀원이라던가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릴 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크로스 컴파일러는 컴파일러 출제에 지금 이 환경에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서 보여드리는 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오버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그걸 포기하고 X64 리노스로 들어가서 다이나믹 네, 이렇게 해서 90 패키지 인스톨 리브 유무입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호스트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바뀐 게 없지만 제가 아까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아까는 전적 레벨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전적에 쉬어도 어떻게 나와야겠죠? 보시면 메시지도 좀 달라졌어요. 당신 쉬어도 오브젝트로 빌드 했는데 뭐가 뭘 지워야 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인솔드에 가보면 되겠죠? 인솔드 및 보면은 이번에 쉬어도 오브젝트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미국 유인이라면서 왜 포스팔로 가야 할 수가 있죠? 그럼 영어 볼 때는 뉴스피디에서 이 명령이 하나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뉴스 패키지 앤디 미국 유인 그러면은 저희 이제 뭐 텍스트 에디터로 비즈니스 코드를 들어오긴 하는데 뭐 핑이라던가 이런 것들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 미국 유인 폴더로 내려가서 여기서 어떤 파일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바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포트 파일 같은 게 바로 살펴볼까요?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가져오고 전화소가 어디 있다 할 수 있죠. 가져왔을 때 소스 파일의 체크섬은 어때? 압축된 파일, 타드 파일의 체크섬이 어때? 패치는 무엇을 한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보니까 뉴스페이지 컨피규어 메이크라고 되어있죠. 유닉스 메이크 파일로 되어있다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리고 컨피규어 메이크가 이제 돌릴 실행할 수 있게 컨피규어가 되면은 메이크를 통해서 인스톨을 할 거고 패키지 컨피규어를 지원하니까 픽스업 처리를 해줘야 된다. 패키지 컨피규어, 유닉스 메이크 파일 패키지 컨피규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보면은 보통 이제 타겟 데스티네이션 폴더를 값을 주게 되어 있고 그 값을 이제 그대로 그 복부수에서 집어넣습니다. PC 파일 안에 절대 경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90 패키지는 이 폴더에서 다 해결되면 절대 경로를 쓰기보다는 상대 경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후처리 해준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라이센스 정도 중요하죠. 소스 폴더 밑에 라이센스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이제 카피라이즈나 이런 거 복사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90 패키지 같은 예전에 90 패키지 1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1에는 제가 1이라는 걸 설치했죠. 버전이 몇인지 포트 버전이 되는데 제가 미국 유닉 소스 코드 버전이 있고 이 부시피지에서 빌드하는 빌드 스크립트 버전이 포트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커맨드에서 보여줄 디스크립션, 홈페이지 어디로 가는지 라이선스가 5번 경우는 이렇게 널을 사용하지만 저희가 보통 뭐 MIT, BSD, Strikers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지 서포트 리뉴스는 리뉴스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면 제가 부시피지 인스톨 리뷰링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그러면은 리눅스에서만 지원하는 건데 안드로이드 설치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렇게 오류를 보여주는 것이죠. 친절하죠. 그러시 보면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커스텀으로 작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패치 파일들을 보면은 뭔가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이메일 스태틱, 이메일을 실었던 이런 옵션들을 추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에러로 처리될 걸 원인으로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크릿에서 얘를 지원할 때 필요한 패치겠거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름도 좀 친절하죠. Disable Test and Examples. 어쨌든 저희가 이 90개 설치하고 바꾸자 하는 건 라이브러리니까 테스트 프로그램 같은 건 좀 기재할 필요 없어 라고 이제 비활성화 해주는 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닫으면 90개 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도상선을 좀 생각하고 포스트 URL을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가 이제 90패키지 GitHub 도상선입니다. 다크모드라서 좀 눈이 덜 아프시길 바라요. 보시면 이슈, 플리퀘스트 디스커션들이 있고 디스커션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웰컴 도큐먼트들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Q&A, 아니 투표, 아이디어 문제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면 이렇게 보트해서 에스컬레이션 할 수도 있는 거죠. 플리퀘스트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새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IMGUI 버전 아니면은 포코 프레임워크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포코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기능 지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플리퀘스트 작성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슈에다가 New Issue 그리고 IM Question, 뭐 버그 있어요 리퀘스트 New Port 이런 패키지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글을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쓰셔야 된다는 관점이 있지만요. 그리고 유리소프트에 가면은 가장 최근 유리지고 보시면 패키지들이 몇 개가 지원되는지 나왔는데 저희가 다른 패키지 매니저 업무를 보면은 노드가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데 몇만 개 단위이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90 패키지 사용자 수 패키지 매니저 쓰는 사용자 수가 9%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반증하듯이 패키지 수가 이제 몇천 개 수준입니다. 이것도 그냥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18년에 비하면 그리고 보시면은 탑3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윈도우즈, 리눅스, 그 다음에 저희 그 애플 환경, OSS 환경 세 가지가 지금 탑을 달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보시면 리눅스와 윈도우즈가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웨이랜드라든가 엑셀랩을 같은 이런 엑서월드 쪽에 프로젝트들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니 그게 되면은 리눅스 쪽의 포트도 더 늘어서 윈도우가 앞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열심히 좀 관리하는데 벌써 50분이 지나고 있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다음부터는 내용 좀 짧아질 겁니다. 말이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런 거 보여주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 다음 부분은 빠르게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슬라이드쇼를 다시 켜보고요. 이제 스크립팅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스크립팅은 내용 좀 짧고요. 이번에 신텍스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외부 패키지를 가져오는지, 핵선 패키지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이제 시네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시네이크라는 건 크로스 컴파일, 크로스 플랫폼 메이크의 약자라고 하실 수 있고요. 시네이크는 빌드 시스템 제네레이터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유닉스 메이크 파일, 펄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빌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빌드 시스템 파일, 펄 스크립트, 그 다음에 컨피규어, 아니면 유닉스 메이크 파일 이런 것을 생성해주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생성하고 리눅스에서는 메이크파일을 생성하고 이제 애플 플랫폼에서는 엑스코드 저렴하게 생성해주는 이런 중간 단계의 도구입니다. 공식 튜토리얼이 있어요. 보통 잘 모르시긴 하지만 공식 튜토리얼을 본 다음에 다른 것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메이크가 되게 오래된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검색하면은 되게 옛날 걸 가져다줘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옛날 것들은 또 업보트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검색도 많이 했다 보니까 랭크가 높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정보, 제대로 쓸 수 있는 정보 찾으려면 보통 모던 시메이크랑 붙여야 돼요. 좀 약간 검색어를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나온 것들은 시메이크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필요한 것들만 다룰 거고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때도 찾아보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커맨드라고 했죠. 시메이크에서는 이렇게 스크립트 쓸 때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 함수처럼 보이는 것들을 전부 커맨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set, 메시지, 리스트 되게 짧은 단어고 여러분들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cmake 리스트 검색하면 안 되고 cmake 리스트 커맨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모던 cmake 리스트 커맨드 이런 검색을 해야지 제대로 된 cmake 스크립트 설명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set, variable 제로면 hello world 찍고 메시지 스테이터스를 쓰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cmake p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실행을 해주는데 좀 say hello, say hello 이런 거 찍어보시죠. 절대 오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set variable 1, 그 다음에 list append variable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variable 1이 그냥 문제 하나겠지만 list append를 써가지고 variable을 일종의 list 변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hell 하나, world 하나 이렇게 아이템 컨트롤 엘리먼트 두 개를 가진 변수로 만들게 되고 그것을 이제 status를 보여주면은 이렇게 semicolon이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구분해 주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메이크를 쓸만한 어떤 좀 도움이 될 이유가 있어야겠죠. 시메이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find path, find library, find program 이런 식으로 뭔가를 찾아주는, 저희 대신에 복잡한 일을 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보통 대시로 이런 걸 해야 하는 위치라던가 where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시네이크에서는 이제 이렇게 중앙 변수 값을 잡아주면 좀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시그널점 헤더, 맨투 시그널 화면에 나오는 시그널 시스템 라이벌리 헤더를 찾는다거나 만든 라이벌리에서 모노 네이티브한 라이벌리를 유저기 밑에서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파인드 프로그램에서 클랭 패스라는 이름으로 클랭 14번의 컴파일러를 찾는다거나 이런 작업을 시네이크에서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보시면 리퀘어리드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헤더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보통 시메이크 P라고 하면은 이렇게 패스로 힌트를 줘야 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유저 인플로드 아니면 유저 시스템 근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디테일한 경우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힌트 없어요. 못 찾았다. 이렇게 나스바운드 변수를 쳐가지고 뭔 말로 잘 찾았냐고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클램퍼스퍼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리퀘어드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찾지 못하면 나스바운드가 되면 오류를 발생시킬 겁니다. 아, 내 환경에 이 컴파일러 설치 안 되어 있나? 아니면 환경 변수 패스가 잘못 잡혀 있나? 이런 걸 이제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시메이크에서는 모듈과 스크립트라는 걸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메이크 모듈형은 find로 시작하고 시메이크 파일 익스텐션은 끝나는 파일이 되게 시메이크 모듈형 되어 있고요.
보통 바인드 패키지를 많이 썼습니다. 시넷 스크립터라고 그러면 이 앞에서 바인드를 시작하는 나머지 것들을 시넷 스크립터라고 합니다. 같이 맥힌 파일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제가 인클루드 대상, 인클루드 커맨드를 통해서 가져다 쓰고요. 둘이 사실 거의 같은데 그냥 어떤 일정 패턴이 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바인드를 시작하니까 바인드 패키지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클루드를 써가지고 가져다 쓰는 거죠. 저희 파이썬에서 임포트 뭐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령된다고 그냥 제가 샘플 가져왔어요. 바인드 패키지 컴퓨터면은 제가 아까 말한 바인드 패키지라는 커맨드를 써가지고는 패키지 컴퓨터를 많이 이름 줘야 되고, 이렇게 바인드를 시작하자면 아, include 근호 인스톨 데이터리스 하고 닫는 소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왼쪽에서 보면은 바인드 패키지 패키지 컴퓨터 가져다 쓰고, 메시지에서 디텍티드 패키지 컴피그 이렇게 파인드 패키지를 쓰면 시맥 모델이나 스크립트들은 자체적으로 그냥 수를 몇 개를 세팅해주는 거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패키지 컴피그는 어디에 있는지, 패키지 컴피그 버전은 뭔지, 그 다음에 보시면 include 그놈 인스톨 디렉토리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건 결국에는 변수를 몇 개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 변수를 저희가 아래에서 지금 로그 출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부시 패키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러면 디버그 설정이 잘못됐네? 어떻게 디텍션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시메이크 스크립트는 이 정도만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부시 패키지 작성할 때는 대부분 여러분이 다른 이미 작성된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자체로 보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크립트 부분은 사실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제 디펜던시 쓸 때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오픈 이미지 IO 관련 프로젝트는 버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디펜던시가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포트의 이름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여기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어떤 라이브를 썼는지, 인풋 패키지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같은 걸 찾아서 이름들을 하나씩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보신 이런 타겟 플랫폼에 대한 디펜던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이미지 IO가 제 마음에서 돌아가려면 여기서 사용한 외부 IO를 다 암용으로 컷하게 되겠죠. 하지만 좀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것처럼 부시패키지 시메이크 이런 스크립트 형 파일들은 암에서 돌아갈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하는 제 인텔 넥타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호스트 컴퓨터에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방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2라고 주면 코스트 컴파일하지 않고 그냥 호스트 플랫폼을 실행할 수 있는 설정으로 컷해치가 되는 거죠.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시메이크 프로젝트에 대한 시메이크, 부시패키지 시메이크, 메이슨이라는 다른 프로젝트 지원하고 부시패키지 툴 메이슨, 또 파이썬 사용자들도 같은 경우는 부시패키지 get python packag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스트 디펜던시와 타겟 디펜던시 둘 다 알고 있으면 이제 실제 작성하면 되겠죠.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부시패키지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패키지 크리에이트라는 SSF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 거고, 프로젝트 URL은 여기다 하면 HTTPS 기타워 쪽으로 명령을 넣어주면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어떤 변수를 쓸 수 있고 어떤 명령들이 있고 도큐먼트에서 어디 찾아가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템플릿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부시패키지 다운로드 디스크 파일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는 내용이라면 예측할 수 있겠죠. 소스 다운로드에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보시면 당연히 이제 되게 아직 많은 프로젝트에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GitHub에서 받을 때는 부시패키지 from GitHub 그리고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 저장소에서 어떤 커밋을 가져올 건지, git 태그라던가 커밋, secure hash 값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제 밸리드한지 검사해야 되니까 SHA 이거 쓸 건데 이건 제가 실험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값을 알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못 가져온다거나 그냥 최신 버전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 쓰는 게 바로 헤드를 씁니다. 별일 없으면 마스터에서 가져와 아니면 뭐 릴리즈 1.0에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지어줄 수 있는 거죠. 또 당연히 기판만 쓸 게 아니라 길랩도 쓰시는 분들 많이 쓰실 겁니다. 길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부시패키지 프롬 길랩이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길랩 URL, 길랩 그 오버라이제이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카이로라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커밋 가져올 건지 똑같이 쓸 수 있고요. 해시 알고리즘, 그 다음에 기본 브랜치, 그리고 패치 파일들 이렇게 쭉 리스팅하게 됩니다.
그럼 기시 아니라고 해도 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90페이지 다운로드 디스크 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FTP를 통해서 소스 파일을 배포하는 노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다운로드를 URL에 넣어주는 거죠. URL에 넣고 그러면 5.44니까는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파일 네임을 지나주면 다운로드 해줄 겁니다. 그럼 이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에 대해서 또 체크섬 검사를 해야겠죠. 당연히 체크섬 검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압축 풀어야겠죠. 압축 푸는 부분이 90페이지 익스트랙트 소스 아카이브 어쩌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이브의 이 파일을 소스 패스라는 곳에다 압축을 풀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압축 푸는 것을 패치를 적어 넣을 수 있을 것이에요. 소스를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제 빌드를 해야 됩니다. 빌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CMake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CMake Configure, CMake Install, 그 다음에 Copy 뭐 이런 식으로 또 패턴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또 빌드 옵션들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소스패스라든가 내가 지금 압축 폴더한 경우를 소스패스라는 CMake 변수로 지금 잡았는데 그 변수에 가서 이제 이 빌드 옵션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해라. CMake는 제너레이터니까요. 생성해라. 생성한 파일로 빌드를 해라. 만약에 이것이 이제 윈도우 시스템은 PDB 파일 같은 것도 복사해주는데 그런 것들 실행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디버그 인클루드, 사실 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중복된 파일을 지우는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의 파일을 두 곳에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신청인지.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 관련된 파일을 카피라이션 이름으로 복사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프로젝트 CMake 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90페이지 CMake 컴피겨, CMake 인스톨을 써야 되니까 호스트 디펜던시로 90페이지 CMake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냥 메이슨을 사용한다 그러면 디포스트 디펜던시로 90페이지 툴 메이슨을 넣고 메이슨 관련된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픽썸이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픽썸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어떤 리터럴로 박혀있는 값을 좀 유연하게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패키지 컨피그를 쓰려면은 90페이지 픽서 패키지 컨피그라는 커맨드 실행하고 보시면 픽싱 패키지 컨피그 파일 빌라빌라 나와있는 이 내용이 이제 이 스메이크 커맨드 스메이크 함수 내에서 발생하는 이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왔습니다. 되게 빨리 넘어왔죠. 시메이크 프로젝트 하나 빌드해볼 거고요. 메이슨 프로젝트 하나 빌드해볼 거고 그다음 오픈 SS 하나 빌드해볼 겁니다. 다시 꺼볼게요. 먼저 집에 던질 테니까 다음에 와이프 인스톨 패키지스 이렇게 깔끔하게 클린한 환경으로 돌아왔고요. 패키지 인스톨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티펜더시 설치됐고 이제 집에 던질 넘어왔죠. 소스 파일에 이렇게 다운받고 소스 풀고 그 다음에 컨피규어, 빌드, 그 다음에 픽서, 그리고 카피와의 복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퍼포밍 밴드리에이션 이렇게 저만 볼 수 있고 시간을 볼 수 있듯이 에딧, 집에, 여기 보시면 디터에서 소스코드 다 내는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다음 소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0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지금 이 해시값을 모른다. 방금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알게 되냐 볼 수 있겠죠. 여전, 그때 여전 쓰는 값은 0입니다. 0을 집어넣고 다시 설치해볼게요. install, select, engine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았죠? 다운로드 오류가 나옵니다. 이걸 쭉 올려보면은 체크성이 미스매치가 났다 라고 해서 내가 계산한 값을 알려줍니다. 이 값을 이제 정합니다.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가끔씩 여러분들이 빌드할 때 이런 것들이 이 설치하면서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 URL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사실은 뭐 웹페이지 같은 게 다운로드 된 거죠. 소스보다 압축파일이 아니라 웹페이지는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체크성이 달라지고 그러면 체크성 값이 바뀌는 형태를 보고 아 이게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같은 것들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파일을 제대로 가져왔으니까 제가 인도하면은 아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인도, 보시면 using cache를 소스 파일 이렇게 이미 다운로드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재사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어렵게 쉽게 꼬여있는데 다운로드 밑에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제가 아까 작업했다고 다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 진넬 쪽에 디펜더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스네이크의 상황에서니까 90개 스네이크에서 됐죠. 스네이크 컴퓨터 아니면 스네이크 인스톨 보시면은 스네이크 네이버 테스트 오프 윗 옵틴 뭐 이런 옵션들이 보이는데 스네이크에서 옵션인데 이렇게 하이픈 D를 씁니다. Define 변수를 Define 그다음에 Variable 이름 그다음에 값 이런 식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이걸 이 값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소스코드로 알 수 있겠죠. 빌트인데 소스코드가 앞쪽에 풀려져 있고 소스는 뭐 중간에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스네이크 리스트 TXT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내가 썼던 어떤 옵션이 있다 그랬죠. 테스트 바이너스 그러면 기본 옵션이 원이니까 저희는 90 패키지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꺼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코드 파일에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스네이크 프로젝트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인스톨, 앱은 XML, PP를 설정했습니다. 이러면 되게 디펜더스 많이 있네요. 근데 보시면 프로젝트 쭉 베이스 이렇게 근데 텍스트 이거는 제가 캐시를 날려버린 창이라서 이거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차만 그냥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발표될 시간에 지금 이거 계속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겠습니다. 영화 한번 살펴보시죠. 에릭, 지금까지 에이스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에이스는 몇 버전의 다운로드 받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필요한 것들 다운로드 다 한 다음에
configure, open the set 버튼을 눌러주고 타겟 환경 제가 적혀있죠. 저희는 아, X64 에로스라고 체크를 해도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에로스 이제 OS 네임 그다음에 이 아키텍처 네임 나와있고 컨피그를 써가지고 네임 파일 만들어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네임을 통해서 그리드하는 거가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빨리 다음으로 가겠어요. 그 디버그 퀴즈 끝나고 이제 유리로 넘어간다 보네요. 시간이 좀 슬슬 빠듯해지고 있는 참이기 때문에 너무 잠깐만 혹시 질문 있으면 또 여기서 한번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스크립트 작성할 때 스크립트 작성할 때 이제 그 기존에 기대해도 되는데 이제 사용자가 이제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그런 리포지토리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아이템 패스워드 필요한 프라이빗 네트워크일 수 있는데 그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는 이제 가끔 이제 히스토리가 너무 많다 보면은 그 기세에서 다운로드하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쉘로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읽어준다든지 그것도 설정할 수 있는지 아 네. 갭스는 언제나 1입니다. 보시면 다운로드를 소스코드 다운로드 사용해가지고 동작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갭스는 1을 동작한다 내가 원하는 그 커밋만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패스워드 잘 안 써도 액세스 토큰 같은 걸 대입해서 저희가 하죠. 보시면 스크립트 밑에 CMake 밑에 보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90개의 함수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해서 binding folder 90개의 from github 찾아보면 이렇게 어떤 옵션이 있나? 근데 이건 CMake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가는 게 아니라 덕스를 가시면 돼요. 덕스를 가서 클릭, 마인딩 포터 그러면 덕스 밑에도 뭔가 많이 보이죠? 자, 그럼 문서 이름 똑같은 거 찾으면 되고 네, 이렇게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V를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여기 실제로는 보통 퍼블릭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레포지토리에 이렇게 되어 있고 GitHub 호스트, 저희는 GitHub 엔터프라이즈 돌리고 있는 형태들은 보통 엔터프라이즈가 따로 있죠. 그러면 지금 git.abc 검,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바꿔서 쓴다거나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어서를 별도의 GitHub을 쓰면은 저희가 이렇게 사용자 세팅에 들어가서 네, 디벨로퍼 세팅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에 그 New 토큰 또 만들 거고 소드는 해줄 거고요. 그래서 팀, 90 패키지, 소스, 다운로드 이렇게 이름을 좀 더 적당히 주신 다음에 보통 네, 리드 올리 권한 아니면 모든 권한 네, 그냥 프라이빗 전화수 접근할 거니까 권한을 주시고 생성한 다음 이 값을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이 어서라이즈 토큰 옆에다 넣어주는 거죠. 지금 시스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도시 아까 이제 사용하는 예서가 되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데이터 호스트는 닷컴인 거고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혹시 네, CSU1에까지 넘어가야 되는군요 넣고 그 다음에 authorization token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이걸 이제 여기 값을 직접 지금 쓰는 값이나 뭔가 좀 불안하다 하면은 CMake에서는 이제 env 이렇게 한번 가져주면 github ss token 그리고 이제 실행할 때 export ss token은 이렇게 넣어주고 커맨드 라인에서 세션에서 해준 다음에 실행하면은 토큰 값을 이제 가져 쓰는 거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길랩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을 사용하는 방법 똑같고요. 네, 어떤 답이 되셨을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 네, 없는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살짝 빠듯하군요. 말을 좀더 빨리 할걸 그랬는데 더 빨리 하면 제가 이기한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로그 파일들 좀 보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슬라이드 진짜로 몇 장 안 남았고요. 슬라이드 쭉 넘어가서 생 로그 파일이 있어요. 패키지 인스톨레이션 로그가 있었고 우분투에서 어떤 것들 좀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우분투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로그를 보게 되면 뭔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의심해야 되는 순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1, 2, 3, 4번 이런 것이 있고 물론 이것들을 평가하기 전에 이제 터미널에서 어떤 로그나 메시지가 나오는지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류 메시지 꼭 읽으시고요. 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데모하면서 보여드리면 또 미래 90 패키지 버전으로 로그가 더 친절해지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Behavior with top-down approach. 그래서 90 패키지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약간 좁혀나가는 식으로 추적을 해나가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환경에 잘못된 게 없는가. 패스 같은 걸 작동하시고, 내 컴파일러랑 엉뚱한 경로를 찾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일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암포스 컴파일을 실패했죠. 왜냐면, 암포스 컴파일에 대한 제 GCC 컴파일러를 환경조사에 작업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해나갑니다. 환경에 잘못된 게 없는가. 그 다음에, 90 패키지에 내가 엉뚱한 버전을 쓰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 포크 한 번을 쓰고 있다고. 체크아웃이 잘못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빌드 스테이블과 빌드 스크립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할 거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샤우드로 넣어야 될 것을 세팅을 넣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리포트와 패치 파일은 패치가 잘못된 파일이 아닌가? 포트 파일이 뭔가 잘못된 있나? 사실은 내가 전화번호 이면 이런 자본 이면 해가지고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ABC 1번이라는 디지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ABC 0번을 가져오고 있었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 주는 거죠. 아니, 엉뚱한 컴퓨터에 가서 다시 뜨고 있었다. 네, 90 패키지 메시지를 가장 먼저 봐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어떤 로그 파일을 가장 먼저 검사했는지 알려줍니다. 보시면 제가 JLPM으로 설치하는데 요즘 디텍트 컴파일러에서 뭔가 올라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환경조사 잘못하면 컴파일러 버스에 만나 오래됐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호스트 환경에 대한 검사. 호스트 환경은 이제 왜 검사해야 되냐면 소스 코드부터 빌드하기 때문에 검사하게 된 거고 90 패키지 폴더 안에서 발생하지 않는 오류 중에 유일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환경 변수를 되게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회사 업무용으로 90 패키지 도입한다고 하면 빌드 매니저는 뭐 서비스 관리자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CI 인프라 옵션 팀 소속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의 조언을 구해서 기본으로 설정한 하는 값을 주는 거나 아니면 뭐 불필요한 것을 없애거나 이런 과정 거치면 좋습니다. 보통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APT나 스냅 버전에 올라가서 제 패키지들을 구워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생각해 주셨어요. 뭐 컴파일러 버전이었다 아니면 시니크 버전이었다 또 아까 패키지 커피였다 X윈도우가 관련된 것들 라이벌로 넘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90 패키지 루트 위에 이미 가비지가 들어가 있다 90 패키지 포저 자체가 뭔가 문제 생긴 걸 수도 있는 거죠. 체크아웃 잘못해가지고는 스테이지 상태에 남아있다거나, 아니, 머지 컴플릿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90 패키지 프로그램, 저희가 부트스텝 스크립트 시행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다고 했는데, 그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과 90 패키지 저장 소화의 버전이, 깃 체크아웃한 커밋 버전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옛날 걸 쓰고, 빌드 스크립트 최신을 쓰니까, 프로그램 툴이 있잖아. 스크립트에 모르는 커밋, 모르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르가다가 경우가 안 되겠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90 패키지 관련 환경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도큐먼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쉘 세션 환경 변수입니다.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본 것처럼 몇 가지 패턴도 있어요. 스탠다드 아웃이라는 로그가 있고 에러 로그가 있고 컴피그 로그, 빌드 인스톨 로그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면은 저희가 어떤 90 패키지 커맨드를 주면은 그것을 시행하면서 표준 출력으로 나오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주는 게 스탠다드 아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먼저 빌드하면 커뮤니티를 매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 한번 전환해주는 파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에러 로그는 뭔가 해서 실패나 보고 좀 성공하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컨디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시메일을 통해서 돌았을 때 나오는 부분 에이스에서 썼을 때 나오는 부분 아니면 뭔가 이거 이면 또 별도의 큐티포스트는 또 큐메이크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큐메이크 관련된 부분 같은 거 쌓인 것입니다. 실제로 컴파일러를 추출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라이브를 만들고 어디다가 복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제 빌드와 인스톨 로그에 적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실패하는 패턴들이란 게 이렇습니다. 포스트 디펜던시가 잘못됐다. 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설치된 것들을 다시 설치하려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꽤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스톨이라든가 패키지 폴더를 날려가지고 재설치해주는 것처럼 필요할 수가 있고요. 패키지나 라이벌 설치 관련된 것도 잡아냈을 수 있다. 어떤 것들이 호스트 플랫폼에 내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잡아냈을 수 있고, 시니크나 메이슨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패치 파일 보통 소스 코드만 고친다고 생각하면 리스크를 고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90 페이지 내에서. 90 페이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아까 보신 트리플렛 파일에 S64 같은 경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커뮤니티 코드로 따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커뮤니티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자들 직접 커스텀해서 쓰는 걸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테스팅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잘못된 변수를 쓸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과 패치 파일에 서로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90 페이지에 따라 이슈를 만들거나 디스커션 쪽에서 질문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패키지 매니지먼트는 인정 푸드 70 페이지. 이건 제 패키지 매니지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브투에서는 액티라던가 스냅으로 통해서 설치한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약간 영향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빌드 시스템 로그, 아까 컴피그 로그에서 빌드와 인스톨 로그에 대해서 컴파일러 관련된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컴파일러가 죽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찾아야 됩니다. 시도를 개발하는 어떤 커뮤니티 가서 질문을 올리셔야 될 수도 있고, 팀원들과 이제 건너편 팀이라든가 그런 조직이 도와주시는 분을 찾는 게 빠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심도 있는 구성이라든가 실제 빌드 옵션 같은 걸 추정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노트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께 업무 분담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90 페이지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리포팅은 이제 GitHub 리포지토리를 찾아보는 게 빠르다. 그쪽에서 보통 모든 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기도 편하고, 또 제보할 때도 아까 보셨던 GitHub 이슈 템플릿 여러 개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한테 맞는 템플릿 찾아서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역시 3번에 약간 보여주시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90 페이지 팀, 메인테이너 팀한테 뭔가 얘기할 수도,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가끔씩은 이 포트를 만든 사람한테 질문을 직접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좀 전에 제가 테스트를 사용했던 립 유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포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뭐 한국어로 써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컨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90 페이지 팀의 빌드 스크립트, 90페이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지 각 프로젝트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각 프로젝트에서 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이 포트에 포트파일 작성하면 프로젝트 메인테이너한테 컨택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빌드인 석세스 페일리어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간상의 문제로 제가 데모 2와 살짝 합쳐서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내용을 잠깐만 살펴볼 거고, 실제로 리포트 같은 것들에서 좀 검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지메이크라는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생성하기 어떤 것들을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에 있는 헤더 파일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거죠.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시행하는데 이걸 다 무시해도 됩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요. 보면은 저는 이제 인터넷 텍스처니까 이렇게 AWS 실드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구나 아니면 이런 로그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APT를 써서 다운로드하면 이런 옵션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 방법이 없겠죠. 보시면 이것은 그냥 컨피그 리버스 아웃이네요. 위쪽에 나온 메시지들 건 아래쪽에 나온 메시지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 위쪽에 있는 게 보통 디버그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릴리즈. 디버그가 릴리즈 차이를 비교하면서 어떤 옵션이 꺼졌구나, 어떤 최적화 기능이 활성화됐구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컴퓨터가 되었구나 라는 말고 컴퓨터 빌드로그를 봐야겠죠. 빌드로그는 인스톨 아니면 빌드로 시작합니다. 인스톨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소스 코드가 총 37개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컴파일러가 고정되었고 어떤 옵션을 썼는지 왼쪽 분이 앞에서만 일단 공개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어떤 소스 코드가 어떻게 빌드가 되는지를 쭉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인스톨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인스톨하면 제가 패키지스 밑에다 중간 스테이징 폴더를 집어넣어 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경관도 볼 수 있고 어떤 파일이 설치됐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페이지 코드에 커맨드 누르고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점프하면 관련된 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어떤 변수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드 했을 때 이렇게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빌드 툴에 가면은 소스 폴더가 있고 X64의 MS 디버그 이렇게 중간 폴더가 만들어지면 볼 수 있습니다. 빌드 관련된 오파일들이 여기가 생성하고 소스 코드는 별도로 분리해서 충분히 나가는 터터시오와 이런 걸 이제 예방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절대 경로가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로? 홈 밑에, 시크릿 밑에 스테이징 폴더가 그대로 박혀있는데 실제로 설치를 할때 보면은 픽서 과정에서 프리픽스를 이제 상대 경로로 쓰고 여기서 보지만 위로 쭉 한 올라가도 되겠죠? 위로 쭉 한 올라간다는 건 인스톨 기준으로 여기서 위로 쭉 한, 한 칸 올라가고 쭉 한 올라가면 X64 MS 즉 이런 유저 로컬 아니면 유저 유저의 라이브러리 설치를 바이너리 폼을 설치를 위한 최상의 경로 같은 걸 거의 묘사해 준다 모사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프리픽스의 상대 경로니까 그렇게 뭐 손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스탠더드 아웃으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터미널에서 나온 메시지를 그대로 붙여 붙여넣기 해준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명과 함께 이제 뭐 리포트 되어 있는 것들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면 GitHub에 가서 GitHub.com에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 이슈 그리고 레이블들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그 검색하면은 뭐 포트 버그 같은 것들 필터링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걸 설치하다 실패했다, 그냥 이제 아까 저 제가 말씀 오픈 SSL 하다 실패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냥 오픈 SSL 검색하면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오픈 SSL 직접 오픈 SSL의 문제, 오픈 SSL 사용한 다른 프로젝트의 문제 같은 것에 넘어가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오픈 SSL 빌드 에러라는 게 하나 올라오는데 처음에. 네? 여기까지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메인테이너들이 이걸 평가하거나 리포터시만 하기에는 정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은 어땠고 여러분들 같은 환경을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고 완성은 어떻게 했는지 페일리어 로그 이거 좀 약간 붙인 다음에 해서 일단 복붙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유사한 오류인지 아니면 나랑 전혀 무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구글에서 이런 걸 검색하면 이제 How to build open SSL 대표적 내용 많이 나오겠죠. 뉴스는 많이 쓰시니까 이제 90페이지에 한정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포트로 검색하고 플랫폼이 나와 같은지 검색하시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서머리 타임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시간이 딱 이제 9분이 되었어요. 약간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정도 끝내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커버한 것들 보면은 90페이지 특성, 특정 폴더 내에서 다 작업하게 되었다.
클린하고 쉽고 뭐 설치하기도 쉽고 그냥 찾기도 쉽다. 그다음에 트리플렛을 통해서 뭐 전체를 다 쉬어도스도 비슷한다, 스틱도 비슷한다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각 코트들마다 이제 어떤 디펜더 시간이 이제 90페이지 JSON 파일로 나와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고 컨피그하고 인스톨하고 이런 식의 비주얼 패턴이 보인다. 로그 파일들을 빌트 코드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적게 쓸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앞으로 이제 어디 뭔가 더 이제 알고 싶다, 이 정도 잘 쓰고 싶다 그러면 도큐먼트 밑으로 내려가시면 도큐먼트 밑에 메인테이너가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더스 유저 폴더가 있고 여기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프 필터라고 하면은 디포잉, 쉬어링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별거 없고요. 이제 디스페이지 관련된 영상들이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컨트리뷰션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플리캐스트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플리캐스트 만드는 게 좀 어렵다, 나한테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존재하는 디스커션에 가서 답을 좀 달거나 나 이거 좀 궁금해 뭐 보트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일단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이메일 수를 붙여놨습니다. 저는 지금 용클리프랑 아이디 쓰고 있고 지메일 아니면 스킬포리아 오퍼네이션 이쪽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메일은 뭐 기타 제 개인 프로젝트에다 이슈를 생산 주셔도 됩니다. 그 자료 같은 것들은 또 대포가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또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괜찮겠죠? 재미있으실까요?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제 뒤에 아직 이유가 있을 거면서.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90분 동안 들으시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다른 재미있는 걸 더 많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